여기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당구를 칠때 강하게 때려야 되고 부드럽게 굴려야 되고 적당히 힘으로 때려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랬을 경우에 브릿지의 기본 자세, 거리, 이상적인 거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공, 이게 수구인데 큐로부터 치는데 지금 이 정도의 거리에서 이 정도 거리에서 이 공을 치겠다. 이 정도 친다면은 굉장히 큐 스윙이 굉장히 짧죠. 그래서 가까운 공을 부드럽게 칠 때는 브릿지를 가까이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스윙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가 있으면서 브릿지가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조금 강하게 때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브릿지 거리는 약 여기서 여기까지가 8cm부터 시작해서 15cm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가까운 거리를 부드럽게 친다. 그 다음에 조금 강하게 때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조금 세게 때려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이 거리가 약 브릿지 거리, 이게 브릿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 20c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때로는 20cm 내지 25cm가 해도 되죠. 그런데 더 강하게 배팅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브릿지 거리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 거리가, 이 거리가 약 30cm 이상이면은 가장 강하게 칠수 있는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스윙을 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시연을 하자면은 가까이 약 8cm부터 15cm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한 15cm가 가장 적합해요. 자, 이 정도 거리에서 스윙을 하는 것이죠. 이러면은 부드럽게 얼마든지 힘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금 강하게 때려야 되겠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죠. 약 20cm. 이 정도는 배팅을 어느 정도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아주 강하게 강배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세는 물론 뒤로 빠져야겠죠. 약 30cm. 이 정도 해서 스윙, 백스윙하고 때리면은 강하게 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고정을 시켜놓고 한 자리에다 고정시키러 강하게 찌르고, 부드럽게 찌르고 하는데, 아주 힘 조정을 아주 부드럽게 쳐야 되는데, 거리가 멀면 스윙이 길어지기 때문에 힘 조절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 이렇게 하기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30cm 정도 멀리 떨어져서 여기서 스윙을 하는데, 이게 좌우로 놀아버리는데 좌우로 놓는다든가, 우아래로 놓는다 그러면 당점을 정확히 칠 수가 없고 미스 유발하기 아주 십상이죠. 그래서 이 스윙 동작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당구를 하려고 그러면은 당구대에서보다도 탑사이드 이렇게 요 위에다가 놓고 자기 나름대로 이 스윙 연습을 하는데 문제는 팔꿈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을 팔꿈치가 이렇게 놀고 이러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직경을 놓고 그대로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동작 연습을 하는 거죠. 강하게도 쳐보고 그렇게 해서 이 팔이 좌우로 놀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정확히 마무리 피니시 동작이 땅 때렸을 때 코어가 중심선이 딱 맞을 수 있도록 전자에도 설명했지만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 정말 배팅이 좋다 스트로크가 좋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강한 스트로크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잘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초보자도 한 15일 내지 20일만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루에 한 2, 300번씩 이렇게 훈련을 해주면은 누구든지 정상으로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